안녕하세요. 옹진고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네팔이고요. 이곳은 포카라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이곳에 티벳 난민촌이라고 있어요. 티벳으로부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온 티베트인들을 따로 어떤 그 구역을 정해줬어요. 이곳에서만 살으라고.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은 이 포카라에 있는 햄자라고 하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갈 친구, 네. 가네쉬. 안녕. 출발! 예. Here's the first time here. 현자. Anything like some present in your home? 와, 반지도 이쁘다. This is om. Uh-huh. This is at lucky symbol design. Backside 12 animal. Animal. Yeah, animal. Yeah, 12 animal. 12. Korea also 12 yeah. animal. Yeah. Uh-huh. Uh-huh. Korea say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How many years here? 65 years ago, long time ago, we born in Tibet. Tibet? Why Tibet moved to here? We country took Chinese, yeah. That's where we come to 1959. Uh-huh. Nepal, India. Yeah. We have no job, uh-huh. And we like this, our family. Uh-huh. Accessory, making accessory and sell. Yeah. Ama. Mother. Mother. Yeah, also. Mother, Tibet. Say 아마. Korean say 엄마. 엄마. 아마. 어 아빠. 아빠. 어 yeah. Oh, it's so similar. 뭐 하나 사줄게요. 이거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말아. Thank you. Then after look my friend, okay? Okay. Thank you. Yeah. 예쁜 게 엄청 많다. This one yakbon. Yakbon. This one little put color, yeah. Put color maybe after color uh-huh. going. Oh, this better. Oh, 꽃이 봐요. Yeah. 꽃이? 꽃이요. 꽃이요. 350. 350. 350. 몽고 봐요. 몽고 차이나. 몽고 차이나? 차이나. 몽고 봐요. 몽고 차이나. Okay. See you. How can I say bye-bye in Tibet? We asked her, yeah, then you said Kaleshu. Kaleshu. And you going, yeah, Kalepep. Kalepep, Kaleshu. Okay, Kaleshu. Bye-bye. 계속 생각 나와요. 좋아요, 좋아요. 와, 타르초. 이쁘다, 타르초. 제가 알기로 이 지역이 이제 이 티벳 분들한테 일정 구역 이 땅을 할애해줬고 그분들이 여기서 절도 짓고 학교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분들은 어떤 그런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인도나 네팔이나 이쪽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와서 이렇게 정착을 한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신분증도 없어요. 신분증도 없어요? 무국적자죠, 무국적자. 마을이 작아. 그렇죠? 제가 네팔 여행하면서 왔었던 어떤 마을들에 비해서 약간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거는 열악하지만 또 여기만의 어떤 그 느낌이 있네요. 타스텔레. 타스텔레. 네팔이나 인도에서는 나마스텐데 네네네 맞아요. 여기선 타시텔레라고 해야 돼. 사람 없어요. 사람 없다. 옛날 한국 집 같아. 네. 우리 네팔에도 옛날에 이런 거 집 있어요. 아, 근데 요즘은 네네. 2층, 네네, 3층. 네네, 맞아요. 우리 시골 집도 네. 이래요? 이렇게 같아요. 이런. 와, 이것도 신기하다. 이것도 무슨 티벳 불교 그런 네, 건가? 오. 저기까지도 지금 다 요 마을인 것 같은데 골목이 엄청 이렇게 독특하게 돼 있어서 걸어 다녀도 제가 어디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여기 가도 되나 우리? 된대요? 아, 땡큐. 야.
티벳 불교. 네. 가네시는 힌두교. 힌두교. 가네시 우리는 힌두교하고 불교는 네. 똑같아. 똑같아 같아요. 그거는 네. 조금 틀려요. 어? 힌두교도 부처님은 네. 네, 인사해요. 우리는 저리도 가요. 아, 진짜요? 많이 속도 있네. 이제 옴마니 밤메호, 옴마니 밤메호. 여기는 기숙사 같은 건가 보다. 네, 맞아요. 스님들. 네, 네. 네. 이것도 있네. 마니차. 이거 알아요? 마니차? 마니차. 이거 해야 돼, 오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안에 불경이 들어있는 거야. 네. 그래서 한번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는 거랑 같은 거죠. 엄청 큰 마니차. 무겁다. 옴 마니 뱀메 홈. 옴 마니 뱀메 홈. 우와. 여기가 티벳 난민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지 궁금했는데 잘 되어 있다. 스투파 있고 마니퇴 있고 마니차 있고. 이 네팔에 오면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딱 요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네팔의 문화는 아니고 이 티벳 불교의 문화입니다. 티벳 음식 먹어요. 밥? Yes. 오. 밥 모모. 밥 모모. 프리티. 프리티.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바이바이. 여기 식당 하시는 저분들은 이제 오자매, 오자매. 다 여기서 태어나셨고 여기서 자라서 이렇게 또 식당까지 운영하시고. 하이. 여기는 이제 이 마을에 있는 학교인데 저기 보면 마운틴 카일라시 스쿨이라고 있어요. 티벳에서 신성시되는 산을 카일라시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지은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적혀 있네요. Together One World. 인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글로벌로 살자. 하나의 우린 지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탄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본인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공간이 이들에게 주어져서 이렇게라도 본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습니다.